90년대 말 닷컴 시대부터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기업의 필수 경쟁력이 돼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센터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에서 애자일한 비즈니스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안 하고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이퀴닉스는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 콜로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부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저희가 망중립형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그들의 시스템을 갖다 놓고 그냥 운영만 하는 데이터 센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이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T가 정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네이블러가 되려면 그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IT 인프라 이외에 정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업들의 마켓은 더 이상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이제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저희도 뭐 해외에 있는 다양한 이커머스를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시장은 이제 글로벌이 되었고, 그리고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본인들이 그 규정한 그 몇몇의 서플라이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비즈니스의 파트너라는 것이 이제는 뭐 산업별 구분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간에 굉장히 다양한 연결성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그리고 민첩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퀴닉스는 기존의 콜로케이션, 그냥 스페이스 이외에도 그런 글로벌의 모든 그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그런 이퀴닉스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이퀴닉스에 상주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이퀴닉스에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스스로 이퀴닉스의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를 시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퀴닉스의 플랫폼이 더 이상 어떤 뭐 콜로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와이드 베스트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입니다. 네.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 센터 해서 비즈니스하고 약간 따로따로 놀고 있는 IT 인프라가 아니라 애자일하게 비즈니스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그쵸.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퀴닉스는.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원하는 기업들은 이퀴닉스 플랫폼에 들어오면 바로 즉시 그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용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디지털로 인한 비즈니스의 어떤 혁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퀴닉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글로벌한 비즈니스도 영향도 안 미치고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만 좀 이렇게 현대화시키고 싶다 하는 기업한테도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이 뭔가 도움을 주는 곳이 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이퀴닉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퀴닉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 플랫폼엔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그 데이터 센터 서비스입니다. 거기는 이제 기존의 고객분들께서 본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저희 센터에다 두고 저희 센터에 그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그 환경에서 안정되게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AI 서버라든가 그런 네트워크 팝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스페이스웨어 파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핸즈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로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에 전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고객과 연결하고 싶다, 혹은 유럽에 있는 어떤 뭐 클라우드 벤더 혹은 사스 벤더랑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벤더들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패브릭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 이미 그게 돼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이 그걸 또 저희로서 또 설치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필요 없습니다. 네, 센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해당하는 지역과 업무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이 뭐 Azure나 AWS나 CSP가 됐건 아니면 SaaS가 됐건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해당 회사의 뭐 지사가 되었건
어쨌건 모든 그런 연결하고 싶은 모든 대상들을 전 세계 연결을 할 때 저희의 패브릭 포트를 네, 즉시 포탈에서 그냥 수분 내에 클릭만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텔코의 국제 전용 회선을 사기 위해서 견적 내고 받고 기다리고 뭐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에자일하면서도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 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네, 비용 절감이 되고 굉장히 보안이 보장이 되는 신기술의 그런 패브릭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에도 그런 그 통신 기술이 저희가 레이어 2의 인터커넥션 기술이고요. 그 위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로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인데요. 거기에는 실제로 고객들의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장비를 들고 들어와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네, 전 세계에 다 장비를 보내거나 그런 구축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적인 뭐 그 비용적인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서버나 스토리지들을 그런 그 베어메탈 서버에서 그냥 바로 구축할 수 있는 이퀴닉스 메타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상화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SDN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엣지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고객들은 그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그 네트워크 벤더들의 제품을 네, 가상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에킹스 데이터센터 서울에 있는 데서만 쓰다가 이제 비즈니스 확장이 돼서 글로벌하게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뭔가 빨리 지사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바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 이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장비를 보내고 구축하고 이런 시간 없이 그냥 정말 뭐 수분 수시간 안에 실제로 거기에서 네 바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들을 다 연결을 해서 IT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그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유연한 그런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AKX의 데이터 센터 입점하는 것이 단순하게 콜로케이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라는 걸 이해가 되네요.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 콜로케이션 서비스 받다가 원한다면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면 이 엣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상호 연결 이런 것들을 금방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퀴닉스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민첩성과 유연성이 그 비즈니스의 굉장히 핵심이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퀴닉스의 그 디지털 플랫폼에서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필드에서 많은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내 어떤 기업들이 가장 지금 이퀴닉스의 이런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을 이용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사실 기업들 중에 이제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들은 이미 이퀴닉스의 고객분들이고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그들의 제품들을 클라우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클라우드화 하면 그 고객들은 저희 국내에만 존재하진 않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서 즉시 전 세계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네트워크를 또 구축을 하고 거기 시스템을 보내고 네, 거기에 또 운영할 사람들을 두고 가서 누가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네,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퀴닉스처럼 이렇게 글로벌에 굉장히 일관된 그런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편하게 쉽게 이제 그들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파스라든지 이것을 나중에 글로벌하게도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다 해당되겠네요. 네, 네. 네, 지금 뭐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존에 있던 그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도 클라우드화하고, 네, 그것들을 SaaS화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네, 이퀴닉스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레이어 3의 저희 메탈 서비스라든가 그런 네트워크 엣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그런 특별하게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을 하거나 혹은 서버 스토리지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네, 프로그램으로 직접 네, 설치를 하고 네,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네. 아니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퀴닉스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게임사들도 사실 저희의 굉장히 큰 고객들이고요. 네,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당연히 저희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사례도 많고 한국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의 출시가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
게임을 런칭을 하고 거기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그 게임이 굉장히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네,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내려서 이퀴닉스 센터에서 일부는 내려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그 워크로드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도 뭐 당연히 그 저 이퀴닉스의 글로벌의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글로벌의 상호 연결 그런 패브릭 기술을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데이터 스트리밍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하면 지금 어차피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자체 이퀴닉스 같은 그런 이제 이런 플랫폼에 네. 그것이 온프리미스를 대체하겠네요. 퍼블릭 같이 해가지고 그것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겠네요.